자,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가 보험 등재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소식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8.66%,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05%, 셀트리온 제약은 5.89% 순으로 모두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는데 그 배경에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보험 등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톱3 안에 드는 약제 급여 관리 기관 중 하나인 옵텀RX라는 기업이 보험 등재 기업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옵텀은 그 원래 3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험 등재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암젠 제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 제품 그리고 산도스 제품이 이달 23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 기업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일부 언론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보험 등재가 미국 보험 등재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보험 등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니 이제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셨는데 휴미라 어떤 의약품인 거죠? 네, 글로벌 이제 빅파마 에브비가 개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네. 휴미라는 지난해 매출액이 20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5조 원. 을 기록을 했고 누적 매출액도 2003년 첫 출시된 이후에 지난해까지 2,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4조 6천억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난 2018년 10월에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장이 열렸고 네. 미국은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시장에 등재가 돼야 성공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측은 이를 반박했다고요?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악재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네. 의견이 사실 이제 우세합니다. 오늘 뭐 주가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하나 탈락한 게 그렇게 악재냐 뭐 이런 반응인데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보고서를 이제 오늘 내고 이번 등재는 옵텀이라는 그 사보험에 관한 거고 공보험의 등재 기회도 아직 남아 있다. 네. 지난해 말 그리고 또 옵텀이 세 개만 뭐 등록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등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랑 관련해서도 유럽의 매출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비중은 뭐 그렇게 크게 보긴 어렵다 뭐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나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가 사보험이랑 공보험을 같이 함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미라 시장 같은 경우는 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옵텀 이렇게 세 곳이 사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옵텀은 휴미라 시장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옵텀에 뭐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보험 뭐 등재가 완전히 무산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조금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셀트리온에서는 일단 이런 뭐 상황들이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보험 등재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